이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내일이 또 중요한 것이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안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시청자분들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주도 테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형주를 봐야 되냐, 중소형주를 봐야 되냐.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뭐 어제 하루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계속 의구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이게 계속 시장에서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뭐 지금 강하게 반응을 했다가 또 지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쉬어 갔다 이런 것들 좀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뭐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보다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일 어쨌든 시장이 대안이 될 만한 섹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이제 상승한 테마도 없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때는 뭐 리스크 관리하게 되고 관망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예를 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석유학, 뭐 UAM 이런 것들이 강세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히토리 조선, 2차전지 엔터 이렇게 날마다 상승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는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좀 좋을까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내일은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내일 반도체, 조선,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게 되면 그동안 언급이 좀 없었던 조선. 조선. 네. 조선이 참 조정을 안 받고 뭐 참 무섭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네.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이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항상 이런 데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지만 중요한 건 큰 폭의 턴어라운드는 아니거든요. 큰 폭의 턴어라운드는 내년에 가야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시가 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만큼 시장의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조선주가 가는 건 뭐 시장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뭐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뭐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170.76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최고치.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 너무 과거죠. 너무 과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뭐 대중국 관련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이 막 50만 원 가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신조선가가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2009년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 만드는 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조선대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조선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하는 뭐 선종이 아시겠지만은 LNG 운반선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억 5,9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300억 정도 이상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마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원가가 2억 1,000만 달러?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4천억 불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성전들이 이제 인도하는 시기가 내년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가서는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 분명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뭐 2분기에 삼성중공업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 정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선주에 뭐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카타르 2차 수주 이런 것도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선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주들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번 분위기가 반전되고 나니까 그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주들 내일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내일 시초가 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반또체입니다. 반도체. 반또체요? 반도체와 반또체. 어쨌든 이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너무 잘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단기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 흐름이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 종목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HBM이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세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코세스. 네네. 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HBM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도 이제 기사 나온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에 또 4세대 같은 경우는 HBM3인데 5세대가 이제 HBM3이거든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샘플을 요청한 상황에서 받았을 건데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MS, 아마존까지도 현재 샘플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말 그대로 샘플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AMD라든지 뭐 MS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빨라도 연말쯤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하이스가 HBM을 통해서 그만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M3 같은 경우 참고서 말씀드리면 이제 10나노급 5세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내년부터 생산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BM이 돈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뒤늦게 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3 샘플을 16기가비트하고 12단 24기가비트 제품을 샘플을 출하했어요. 출하해가지고 요걸 이제 4분기부터 생산하게 되면서 뭐 북미향 GP 업체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미향 GP 업체가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엔비디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AMD 쪽도 공급을 한다 그러고 뭐 엔비디아 쪽도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정말 박터지게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스가 싸우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HBM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결국 HBM과 이 코세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요. SK 하이스 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비들이 DRAM이란지 NAND란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범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용 장비인데 여기 HBM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이슈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코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떤 장비냐면은 참고서 말씀드리면은 뭐 솔더블 어태치 장비라든지 패키지 스택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14,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5일선을 올라타게 되면은 일단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800원에서 15,2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세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내일 살펴보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분야 반도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고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일단은 한 17,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줬는데 코세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초가 장 시작할 때 한번 유심히 더 살펴보시고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팀장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